앞서 그 우리가 주목했던 성창 기업 지주와 좀 맥을 또 같이 한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또 미국에서 또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또 반영되고 있고, 또뭐 개인적으로는 우리 그 대권주자들의 그좀 정책에 있어서 뭐 크게 차이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들 모두 주택 공급, 부동산 정책에 굉장히 포커스가 돼 있기 때문에 건설업에 대한 호황은 분명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시멘트, 철근 이런 원자재 기근 현상이 지금 생길 정도로 수요가 폭증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건설주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하반기 내년까지도 저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거의 뭐 2년에서 3년 정도간 호황을 누리지 않을까라는 이제 시장에서 전망이 나올 정도로 지금 건설주에 대해서 바라보는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어떤 주택에 대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이죠. 국내에서는 3기 신도시 그리고 이제 이사 공급 대책을 계기로 해서 올해 분양 물량만 45만 세대 가량 기록을 한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2010년 대회에서 워낙 두 배가 넘는 규모이다 보니까는 그렇다면 이거 건설 업황이 굉장히 또 좋아지겠다라는 이렇게 좀 전망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겠지만은 이 해외 시장 속에서도 LNG 플랜트 중심으로 해서 수주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초반에 좀 유가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이 유가가 어떻게 보면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이 중동 지역에 대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조선이라든지 뭐 플랜트라든지 또 건설 쪽에도 수주가 또 자연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좀 기대감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 LNG 플랜트의 경우가 신규 수주로 봤을 때는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대를 좀 넘어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주가 좀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해외 쪽에서도 이 건설업 호황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특히나 민간 수준도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률 증가도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건설사들의 포커스가 바로 국내 주택으로 이동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건설사들의 실적 개선 그리고 다시금 어떤 수익성도 좀 기대를 해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주택 그 정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들 나오면 나올수록 오히려 수의 기대감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건설주의 경우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장에서도 건설업 쪽, 건설 기계의 상승 흐름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 섹터 좀 살펴볼까요, 우리? 네. 네. 올해 초부터 이 건설주들의 경우는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상승 흐름이 좀 이어져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건설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들이 많았었고 어떤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나타나 주었기 때문에 이런 건설주에 대해서도 주가 흐름도 많이 좋았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일부 건설주들 보니까는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는 좀 기대감이 선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감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반적인 면을 봤을 때는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기대를 할 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든 기대감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건설 업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좋게 바라보는 시선을 유지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몇 가지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DC 현대산업개발을 좀 보시게 된다면 오히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꾸준히 상승을 보여지다가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면서 전고점 돌파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IS 동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S 동선을 보시면은 동종목도 마찬가지로 작년부터 해서 꾸준히 상승 흐름 좀 이어오다가 최근 들어서 주가에 조정이 나오면서 오히려 다시금 반등이 시도가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우건설도 마찬가지로 대우건설의 경우는 최근에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죠.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고 동종목도 마찬가지로 워낙에 주가가 상승 흐름 타다가 오히려 소폭 조정이 나왔지만은 그래도 건설업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이렇게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눌림이 나왔을 때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어쨌든가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런 좀 주택에 대해서도 많이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도 하고 또 건설사들도 좀 적극적으로 또 수주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건설 관련주들의 경우는 우리가 주가가 조금 하락했다라고 해서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때 기회를 잡아보자라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금 양시장 보면 그 대장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견조한 흐름이 있는데, 이 건설업 쪽은 어떤지 좀 궁금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좀더 주목하면
말씀하시면 좋을지 들어볼까요? 네, 사실 이제 건설주 하면 우리가 대형 건설사들을 많이 생각을 그렇죠.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브랜드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라는 맞아요. 욕구도 좀 많이 네네. 크기도 하니까요. 근데 이 중소형 건설사들도 이 아파트 시장에 좀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 안에서도 또 좋은 분양 성과를 좀 내놓고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 중소형 건설사들도 여기 안에서 옥석 가리기만 좀 제대로 하게 된다면은 보석 같은 종목이 좀 발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보석 같은 종목이 네 저는 이제 오늘 보석 같은 종목 한라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로 이렇게 토목공사라든지 건축공사 건설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과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또한 주택 부분의 호조라든지 또 종속회사들의 양호 매출도 시연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또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신규 수주도 꾸준히 증가세를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매출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분양시장 안에서는 이제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1만 1,000가구로 공급하겠다라는 목표를 발표했었는데 작년 공급 실적에 비해서 3배 이상 늘어날 정도로 이만큼 올해는 자신감이 있다라는 부분도 좀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이제 건설 경기도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분양을 했던 단지들이 또한 흥행을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양평 한라 비발디의 경우가 모든 평형이 1순위에서 마감이 맞아요.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인기를 좀 끌었답니다. 저희 집 근처라 잘 알아요. 네.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다라고 합니다. 네. 네. 특히나 이제 자체 사업지에서 이 성공적인 분양이라는 이제 평가를 좀 받긴 했었는데 이 자체 사업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체 사업지가 오히려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또 올해 안에도 이렇게 좀 자체 사업을 강화를 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밝힐 정도로 올해의 경우는 뭔가 한라가 또 큰 목표를 가지고 움직여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의 일본 흐름 보시면 오늘자 소폭 강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21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충분히 단기적 전고점까지는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미 21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평선도 마찬가지로 정배 우상향 흐름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추세 흐름을 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봉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워낙 가격적인 면이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고점 대비해서 큰 폭으로 좀 하락했던 종목이고 그동안에 바닥에서 많이 지지라인을 다져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오히려 U자형 받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120일선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추가 상승 매력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최선호주로 말씀드립니다. 매수가의 경우는 5,850원에서 5,950원 사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6,600원, 손절가는 5,48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주 안에서도 보석 같은 종목 한라, 루비칼라의 그 붉은 빛을 5% 이상 지금 현재 바라고 있습니다. 자, 현재 매수가 밴드 안에 있다고 보여지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테마 이슈 긴 시간이었네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